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위에 오토바이가 있었대요.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고 휴대폰 보면서 담뱃불을 붙이고 있어서 그래서 천천히 오토바이를 추월해 진행 중에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부딪혔답니다. 아,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가요? 저는 담배를 언제 끊었냐면은 1996년 12월 29일 날 끊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23년 됐습니다. 한 번도 담배를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담배꽁초에서 치울 때는 나무젓가락 집어서 이렇게 합니다. 손에 담배 냄새 배일까 봐요. 담배는 백해무익이죠. 아니, 물론 스트레스 팍 쌓일 때는. 근데요, 담배 끊고 나면은 스트레스 쌓일 때 담배 말고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자, 담배 얘기 그만하고요. 어떤 사고인지, 오토바이가 출발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뒤에 있었죠, 트럭이. 그런데 오토바이가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담뱃불 붙이고, 그래서 천천히 오토바이를 지나쳐 가는데, 오토바이가 트럭 뒤를 빵 때렸다. 그런데, 트럭이 100%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왜, 오토바이가 트럭을 때렸는데 왜 제가 100% 잘못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죠. 뒤에 차. 목격 차량입니다. 목격 차량 영상인데, 이제 출발한 다음에요. 출발한 다음에 영상.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올라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갑니다. 이렇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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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예, 아이쿠. 네, 다시. 지금 누가 앞서 있죠? 지금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트럭보다 앞에 있죠? 예, 오토바이가 앞에 있습니다. 가면서 트럭이 앞장서서 가면서 이렇게 부딪힌 오토바이 뒤를 아니 트럭의 뒤를 오토바이가 부딪힌 건가요? 아니면은 오토바이의 핸들을 트럭이 부딪힌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보더라도 트럭 100%로 보입니다. 아니 오토바이가 트럭을 때렸잖아요. 아니요,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있는데 트럭이 칼치기로 간 거잖아요. 같은 차로에서도 칼치기인가요? 오토바이가 앞에 가는데 이렇게 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럭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 드렸어요. 근데 트럭 운전자는 좀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뭔가 좀 빠뜨린 게 있나?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담뱃불 붙이고 그건 아까 얘기죠, 아까. 그럴 때는 오토바이한테 빵빵 빨리 가. 빨리 가. 그리고 오토바이 추월할 때는 어떻게 추월해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고 있죠. 오토바이가 몇 차로 했나요? 2차로 쪽이죠. 2차로 쪽. 보세요. 2차로 쪽. 이럴 때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안 되고요. 1차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죠. 같은 차로에서 추월해가는 그것은 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을 때, 자전거가 제일 바깥차로, 인도 쪽의 바깥차로에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갈 때, 그때 그 옆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전거 갈 때는. 그때도 자전거와 옆에 측면, 거리를 충분히 둬야죠. 측면 안전거리를 충분히 둬야 됩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좀 늦게 간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보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추월이죠. 근데 너무 바짝 붙었어요. 가려면 오토바이랑 간격을 좀더 넓힌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게다가 옆에서 약간 사선 들어가죠? 사선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은 차로에서도 칼치기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좀 답답하면요. 빵빵! 비켜라!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저는 아까 오토바이가 담배 피우려 불 붙이고, 꾸물거리고, 스마트폰 보고 꾸물거리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트럭에, 마음은 오토바이도 밉지만, 좀 꾸물꾸물하고, 좀 운전할 때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법적으로 과실비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럭에 100% 의견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가 잘못된, 이렇게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트럭 운전자분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